할로윈이구나. 으시시한데? 그냥 호박이야. 뭐지? 스포트럭? 엠버, 도와줘. 어둠 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변신해서 조사해보는 게 좋겠어. 경찰차가 나가신다. 하, 아하. 마시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도움이 필요하겠어. 마시마가 어지러운가 봐. 조심해. 무슨 일이지? 야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밀고 있는 것 같아. 멈췄잖아. 하이어로 마시모를 도와주자. 좋았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뚜루루 짜라라라라. 어? 이 소리는 대체 뭐야? 거기 누구니? 바비구나. 어떻게 여기로 왔니? 바비를 다시 물가로 데려다줘야겠어. 다른 계획이 있나 보구나. 좋은 생각이야, 프랭크. 그런데 도움이 좀 필요하겠어. 슈퍼트럭? 엠버! 프랭크가 바비를 다시 운하로 돌려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어림도 없어. ST-3000을 써야겠어. 얼음을 만들어서 바비를 밀려고 하는구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먼저 물이 좀 필요할 거야. 그렇지, 된다. 안 돼, 너무 미끄러운데. 바비가 멈추질 못하잖아. 모두 비켜! 조심해! 안전하게 착지했어. 그런데 그게 뭐였지? 아! 귀신이야! 귀신으로 변장한 체드였구나. 그런데 어떻게 날 수 있는 거지? 다시 멀어지고 있어. 쫓아가 보자. 체드, 괜찮니? 너무 이상한데. 누가 이런 장난을 하는 거지? 진짜 귀신이잖아. 귀신이 도시에 소동을 일으킨 거야. 같이 놀고 싶었나 봐. 미스테리는 풀렸어. 고마워, 구조팀. 안녕하세요, 칼. 안녕하세요, 워터. 오, 도넛츠 데이 상품권인가요? 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요, 칼. 지금 바로 돌아가야겠어요. 해리가 도넛츠 데이를 맞아 거대한 도넛츠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멀리가 장난을 치다 케이크 접시에 있던 도넛츠 받침대를 건드렸군요.
어쩌지요? 도너츠가 굴러가 버렸어요. 도너츠가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져요. 도너츠가 너무 커서 떨어진 장식 하나에도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출발. 여러분,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그 큰 도너츠는 어디쯤 있나요? 말해봐. 도너츠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슈퍼트럭. 멈출 수 있겠어요? 오, 노! 도너츠 장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정말 위험해요. 어? 저기 아래에 움직이는 게 뭐죠? 오, 이런! 아기들이 언덕 밑에서 놀고 있어요. 변신 아이디어가 있다고요? 와, 슈퍼 몬스터 트럭이군요. 멋져요. 잘했어요, 슈퍼 몬스터 트럭. 하지만 아직도 문제 하나가 남았어요. 이 거대한 도너츠를 언덕 위까지 부서지지 않게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자, 조심하면서요. 오! 하하, 예스! 해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축하해요, 캐리! 캐리의 거대한 도너츠가 우승했어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 나눠먹을 거예요! 슈퍼트럭, 캐리가 고마움의 표시로 1년 동안 도너츠를 무료로 제공한대요! 물론 일반 크기 도너츠로요! 여러분, 해피 도너츠 데이!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딩 연습을 하고 있네요. 공이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요. 상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자, 수사하러 가죠. 심판을 맡은 워터가 축구 경기에 가는 길이군요. 하지만 꽉 막혔어요. 그래서 워터가 지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워터가 없으면 게임을 시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죠? 바라봐. 워터,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슈퍼트럭,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로 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차하세요. 좋아요. 이제 슈퍼트럭이 차들을 뚫고 지나갈 거예요. 와, 정말 빠르군요. 맞아요. 지금 점프해야겠어요. 아니면 워터가 경기에 늦을 거예요. 우와, 해냈어요. 오노. 트랙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지나가지 못하겠어요. 워터, 나와봐야겠어요. 괜찮아요. 슈퍼트럭에게 계획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죠? 괜찮아요, 워터. ST3000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ST3000, 출발! 다들 보이죠, 여러분? 자동차 마을 축구 스타 워터가 경기장으로 날고 있어요. 경기 시작에 딱 맞춰서 도착했군요, 워터. 자, 화이팅! 축구 정말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오늘 마을리와 칼은 정말 멋진 스턴트 자동차인데요. 정말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오, 나중에 다시 연습하기로 해요, 마을리. 자동차 마을에 정전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을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어요. 카로, 마을을 구해줘야 해요. 어떻게 하면 마을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오, 데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풍력 발전 터빈을 사용해서 전기통을 충전할 수 있지요.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슈퍼트럭. 오케이. 슈퍼 기차요? 와, 정말 멋진데요. 흥미로운 발명이 될 것 같아요, 슈퍼 트럭. 오, 기차의 속도를 높이면 바람이 발생한다고요? 그 바람으로 풍력 발전 터빈을 돌릴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와, 정말 잘 되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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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런. 잘 되고 있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해봐요, 슈퍼트럭. 힘내요, 슈퍼트럭. 오, 노! 또 실패해요! 맞아요. 다른 자동차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ST3000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음향장치? 와, 완벽해요! 오, 조심해요! 힘내요, 슈퍼트럭. 거의 다 충전됐어요. 예스! 충전 완료! 해냈어요! 예이! 우리의 슈퍼트럭이 자동차 마을의 모든 전기통을 충전해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슈퍼트럭. 오늘도 멋졌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맛있는데? 벤이 도움이 필요해, 에스티. 누가 토마토를 훔쳐갔대? 마칠다! 토마토 도둑이 누군지 단서를 찾고 있니? 에스티가 한쪽을 맡을 거야. 그러면 네가 다른 쪽을 맡아. 이 토마토 자국이 농장에서 멀어지고 있네. 에스티, 단서를 찾으려면 변신해야겠어. 이 단서를 따라가 보자. 마틸다, 뭔가 찾은 게 있니? 어, 안 돼, 에스티. 단서가 너희 집 쪽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렇고 말. 너 정말 에스티 식물에 물 주고 있는 거 맞니? 에스티, 크로커가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어, 안 돼. 토마토 얼룩이야. 에스티, 벤의 농장에서 잃어버린 상자잖아. 에스티, 크로커가 너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 같아. 어, 안 돼, 에스티. 같은 색깔 얼룩이잖아. 뺨에 묻은 딸기 컵케이크 같이 말이야. 마틸다가 네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미안해, 에스티. 넌 누명을 쓴 거구나. 크로커를 쫓아야겠어. 너의 결백을 증명해야 돼. 변신해서 감옥을 탈옥하는 게 어때? 좋아, 드릴 트럭. 이제 드릴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자, 이제 크로커를 찾으러 가자. 집에 있던 단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뭔가 상자들이 부딪히는 소리 같은데? 그리고 이건 너희 집 뒤에서 나는 소리 같은걸? 빨리 ST! 도망가기 전에 어서 ST-3000을 가져와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ST! 슬라임건을 빠져나갈 순 없을 거야! 놓쳤네! 도망간다! 할 수 있어, ST! 아니야, 멈춰! 마틸다! 벤, ST가 진짜 범인을 찾았어! 저길 봐! 크로코가 ST에게 누명을 씌운 거야! 크로코, 넌 이제 끝났어! 벤, 이제 토마토를 다시 찾아올 수 있어! 크로코, 네가 있을 곳은 여기야! 미안해, ST. 그건 우리 실수였어. 진짜 도둑을 잡다니. 정말 잘했어. 안녕하세요, 베이비 로키. 뭐를 끌고 있어요? 아빠의 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베이비 로키. 아주 창의적이에요. 오, 노! 베이비 로키,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우, 세상에! 베이비 로키가 통제 불능이 됐어요! 어서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컬! 긴급 상황이에요! 베이비 로키에게 사고가 났어요! 아빠 선물을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다 자동차 마을 어딘가에 추락했어요! 지금 당장 베이비 로키가 괜찮은지 찾아야 해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컬? 뭐라고요, 슈퍼트럭? 말려봐. 떨어진 종이로 베이비 로키를 찾을 수 있다고요? 마, 말려봐. 좋은 생각이에요, 탐정님. 종이는 여기까지예요. 오, 바이오 슈퍼트럭. 베이비 로키가 들고 있던 배너예요. 하지만 베이비 로키는 어디 있죠? 저게 뭐죠? 디리브. 바이오 슈퍼트럭, 베이비 로키를 찾았어요. 하하. 슈퍼트럭. 베이비 로키, 어쩌다가 쓰레기통에 빠진 거죠? 추락하면서 쓰레기통 안으로 빠졌다고요? 저기 전봇대에 걸린 배너를 떼어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너무 높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슈퍼트럭. 도움이 필요해요. 전봇대 위로 올라가서 배너를 풀어줄 도구가 필요해요. 어떤 도구를 선택할 거죠, 슈퍼트럭? 하하, 나 뭐예요, 뭐고? 그래요, 힘내요, 슈퍼트럭. 어우, 그쪽이 아니에요, 슈퍼트럭. 잘하고 있어요, 슈퍼트럭. 조금만 더요. 예스! 걱정 말아요, 베이비 락키. 슈퍼트럭이 배너를 고쳐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락키. 슈퍼트럭이 중요한 걸 보여주고 싶어해요. 조금만 참아요, 락키. 정말 마음에 들 거예요. 오케이, 락키. 뒤돌아요. 잘했어요, 베이비 락키. 락키를 위한 선물이에요. 오늘이 아빠의 날이잖아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럽죠?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오늘도 도와줘서 고마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정말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오늘 자동차 마을은 도로 정비가 한창이군요. 에드나와 빌리도 즐겁게 일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데인.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즐겁게 바라보고 있네요. 데인, 조심해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빠지면 안 돼요. Oh, no.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콘크리트가 이미 굳어가고 있어요. 이걸 어쩌면 좋죠? 어떻게 생각해요, 엣나? 슈퍼트럭에게 연락하자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컬. 잘 지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컬. 건설팀 친구들이 자동차 마을 도로를 점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사장에서 사건이 생겼어요. 지금 컬의 도움이 필요해요. 와줄 수 있겠어요? 좋았어요. 고마워요, 컬. 엣나와 빌리가 새로운 콘크리트를 깔고 있었어요. 하지만 데인이 길을 건너가다 맞아요. 이 콘크리트에 빠져서 깜짝 못하게 됐어요. 데인을 구하려면 강력한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데인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요, 슈퍼트럭. 우와, 드릴이 정말 강력한데요? 하지만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오우, no! 슈퍼트럭의 드릴이 슈퍼 지진을 일으키고 있어요. 슈퍼트럭, 멈춰요! 이런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친구들 침착하고요. 불에서 떨어져요. 슈퍼트럭, 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데인. 슈퍼트럭이 꼭 구해줄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친구들. 멋진 팀워크예요. 예스! 불이 꺼지고 있어요. 데인도 무사히 구조됐고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데인? 슈퍼트럭, 오늘 우리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에요. 그리고 두 친구들도 정말 용감했어요. 잘했어요. 어? 왜 그러죠, 여러분? 어우, 그렇군요. 남아있는 콘크리트가 모두 굳어버려서 작업을 할 수 없다고요? 예? 좋은 방법이 있다고요, 슈퍼트럭? 정말 훌륭해요, 슈퍼트럭. 콘크리트가 다시 부드러졌어요. 이제 작업을 마칠 수 있게 됐네요. 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와, 굉장히 서두르네요, 칼. 말아봐. 아, 벚꽃 축제 간식 배달에 늦었다고요? 와, 정말 빠르군요. 어어, 이상 사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가보는 게 좋겠어요, 칼. 자, 좀 이따 봐요, 캐리. 축제가 벌써 시작된 것 같네요. 어런, 뜨거운 오후 태양 때문에 타워에 불이 났군요. 칼, 어서 불을 꺼야 해요. 최대한 빨리요. 조심해요, 에드나. 슈퍼트럭이 도우러 도착했어요. 슈퍼트럭, 포스를 사용해요. 와, 함께하니 더 좋은데요. 불이 거의 다 꺼졌어요. Oh no, 불이 나무 쪽으로 번지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흩어져요. 잘했어요, 에드나. 정말 잘했어요, 슈퍼트럭. 와, 훌륭해요. 불이 다 꺼졌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트럭. 오, 이게 무슨 일이죠? 오, no. 서둘러요, 슈퍼트럭. 에드나를 구해야 해요. ST-3000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요, 크레인을 사용해요, 슈퍼트럭. 빨리 필. 에드나, 괜찮아요? 바로. 허, 정말 다행이에요.
봐요, 컬. 식당에 두고 온 간식을 캐리가 배달해줬어요. 고마워요, 캐리. 오늘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컬. 축제가 정말 아름답네요.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